야호! 시뻘겋게 이거 갑니다! 무엇이 이거 갈까요? 안녕하세요. 서포군입니다. 일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토마토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때부터 엄청 많이 자랐네. 엄청 많이 컸지. 대도 막 두껍고, 이파리가 무슨 뭐 오고, 이렇게 뭐 오므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많이 펴지기도 했어. 그때. 그치? 물 조절, 수분 조절, 물 조절, 물만 아무것도 안 타고 물만 조금씩 밀어줬더니 이렇게 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영양 과다가 심했어. 영양이 너무 많아서 이파리가 수세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며칠은 아무것도 안 타고 이게 줬더니 이제 이파리가 위로 갈수록 펴져. 밑에는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저희 방울토마토가 이거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라바라빰. 빠밤빰. 우와, 시작했구나, 이제. 봐봐, 따, 따볼까? 그거 따도 될것 같은데? 이 방울토마토가 아직 조금 얘가 좀 크기 좀 작긴 한데, 좀 작년하고 다른 게 꼬다리 부분이 잘 익었네. 그니까. 그치? 감격이다. 여기는 지금 익어가고 있어. 네. 작년에는 근데 익은 것도 이렇게 파랬잖아, 꼬다리가. 여기도 익어가고, 얘는 좀 아직 조금만 있으면 꼬다리도 빨개질 것 같고. 제가 우리의 첫 방울토마토를 땄습니다.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뭐 약을 안 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겠지. 오, 찰토마토야? 찰토마토야. 찰지네. 맛은? 맛도 맛이 달아. 맛도 달아? 얘가 삶은 거싹 익을 때막 따먹어야 되는데 하나 따먹고 나니까 간질나네. 그치. 빨리 익고, 이게 좀 작잖아. 그래, 빨리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줘. 빨리 키우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진짜 빨리 커요. 어떻게? 그전에는 이제 그 곁가지, 곁순, 요 마디에서 곁순이 자라는 애만 솎아줬어요. 따졌어. 그치. 그랬더니 좀 곁가지는 없어서 방울토마토가 열리기는 열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컸었어. 커가는 속도도 좀 느리고 좀 이렇게 작고 그랬었는데 이제 해준 게 있어요. 뭐를 해주는데? 하나 보여드릴까? 자, 여기를 보면은 끄트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아, 자른 자국이 있네? 근데 원래 끄트머리까지 그렇게 피는 거야? 끄트머리까지 달리지. 얘는 요 없잖아. 요거는 좀 짧지. 짧아. 근데 얘는 그래서 그런가? 다 크다. 이게 그래. 개수가 많이 달려있으면 달릴수록 크기도 작고 익는 것도 좀 더디게 익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수가 많이 달려서 올수록 이렇게 작다. 그치.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애들을 내가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 이게 달리면서 다 잘라버렸어. 그 다음부터 지금 좀 이제 크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 끝에까지 꽃이 펴 있어서 걔까지 계속 키우려니까 여기도 이렇게 다 힘들었나 이렇게 봐. 잘라버렸어. 얘좀더 잘라, 이렇게. 여기까지 잘라버려. 이거 아이고, 아깝더라고. 잘라버려. 아까운데. 요렇게 자른 거예요. 원래는 놔두면은 끄트머리가 이렇게 잔꽃들이 이렇게 많이 펴. 자라면서. 그래서 많이 달면은 여기까지 키워야 되니까 크기도 작고 늦게 익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각 잘라버릴게. 가차 없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건 애들이 여기까지만 키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빨리 클것 같아. 그래서 다니면서 아침에 산책하듯이 나와서 이런 애들이 잘라주는 거야. 꽃이 있기만 해도 많이 달렸으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그래. 잘랐잖아. 그러면은 기존에 꽃이 펴 있는 애 열매가 빨리 크면서 크기도 하고 내심 기대가 되는 게 빨리 익는 것 같아. 더 빨리 또. 그럴 것 같은데? 밑에도 양기 잘라줬더니 보기 뭐 이거 이거 이제 한양 익기 시작하고. 자기 하나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진짜 찰지다. 찰토마토다. 찰지다 그런 생각이 들지. 맛있다. 이제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계시다면은 순치기를 해주면은 곧게 우리도 하나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이 이게 이제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그래요. 지금 몇 화방까지 켰어? 이파리 세 개마다 이렇게 화방이 생겨. 1화방. 그리고 이파리가 하나, 둘, 셋. 열매 열리고. 하나, 둘, 셋. 열매 어디 갔냐? 뛰었다. 건너뛰었다. 건너뛰었다. 하나, 둘, 셋. 열매 열리고. 하나, 둘, 셋. 열매 열리고. 3화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화방까지 지금 꽃이 펴 있습니다. 그럼 몇 화방까지 키우지? 우리는 20화방. 20화방까지 키워서 11월 때까지 먹는 거야. 설이 내릴 때까지. 우리 작년에 11월 때까지 먹었잖아. 그치, 10월 때까지 딱 먹을 수 있어. 이게 좀 이렇게 열매가 작거나 늦게 익지만은 추워서 그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 농가에서는 한 7화방에서 위를 잘라버린다 그러더라고, 더 안 키우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 엽다 주고 화방을 이렇게 화방도 섞어주고 그러면은 일자로 크면서 복잡하지 않게 이쁘게 쭉 키우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햇빛도 잘 받으니까 더 잘 익고 더 맛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귀찮은 게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엮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엮어놓으면 다시 또 위로 쭉 크죠, 이렇게. 얘 엮어야겠다. 휜다. 안 하니까. 이렇게 엮어놔. 쭉 크게. 금방 커. 그러게. 한번 크기 시작하니까 그냥 쭉 크네. 한 하루 이틀 정도만 관심을 안 보이면은 얘가 벌써 이렇게 머리가 숙여요. 이렇게 머리가 위로 자라고 여기에 곁가지가 있어, 곁순. 얘를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한 줄로만 계속 키우면은 되죠. 대부분 이렇게 주말 농장 하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고추 지지 때 말뚝 박아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이제 이런 줄을 못 띄우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그렇게 했어도 이런 곁가지들 다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위로 키우면은 깨끗하게 오래오래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텃밭에 있는 방울토마토를 크게 키우는 방법, 영양분은 필수인데 이렇게 일정하게 방울토마토를 수량을 남겨두고 화방의 끄트머리를 잘라주면은 알맹이도 커지고 빨리 익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맛있는 토마토를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소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